그리고 저희 선우와 은수의 이제 장면들을 많이 봤는데 두 분이 사실 극 중에서 20년 친구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네. 아, 그래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어요. 두 분의 고등학교 시절 교복 입은 모습을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어릴 때의 모습 한번 네. 보시죠. 네. 어머! 아니, 방금 졸업했다고 해도 믿겠어요.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네, 하얗게 억지로 이렇게, 들고 예. 있어요? 죄송합니다. 또 입었습니다. 네. 네, 너무 이건이 잘 마지막입니다. 어울리십니다. 아유, 뭘 마지막이에요. 입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입어주시는 게 저희한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교복 입은 모습, 그래도 이제 극중에선 좀 입으셨겠지만, 또 오랜만에 입으셨잖아요. 네네. 입었을 때 느낌은 좀 어떤가요? 소희 씨 어땠어요? 사실 뭔가 교복을 입었을 때 약간 학생처럼 보이는 나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입었을 때는 약간 그럴 나이는 지났구나 이제 아닙니다. 지금 근데 사실 그건 아니었어. 아니 잘 어울렸어. 네. 약간 교복을 입었다기보단 교복처럼 디자인된 옷을 입었다. 약간 겸손하십니다. 그래도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정말 힘들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형식 씨는 교복 입어보니까 어떠셨나요? 확실히 이제 소유 씨는 입었는데 정말 뭐 고등학생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넌 좋겠다 이제 이러고 있는데 저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좀 있었죠. 하나도 안 큰일 났습니다. 아, 이제는 교복은 아직 입으면 안될것 같아요. 아유, 종종 입으시잖아요. 전작에서도 입었고 이번에도 입었는데 네. 많이 입으셨잖아요. 자신감 있게 입고 있습니다. 아, 자신감 그럼요. 있게 입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쯤에서 또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교복 소화력을 점수를 매겨볼까 점수. 하는데요. 서로 상대방에게 아니면 스스로? 상대방의 점수를 매기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쵸? 아니요. 말씀하시지 마시고 동시에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기준을 드릴게요. 100점 만점으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10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99점? 90점. 네? 뭐라고요? 혹시 아니, 나 지금? 따라했다, 그치? 내가 뭘 따라해? 내가 90, 따라할 게뭐 있다고 그걸 90점, 따라해? 90점. 저는 90점이라고 네, 소희 씨도 90점 확실히 말씀하셨고. 저는 99점이라고 했습니다. 아, 99점. 네. 뭐야? 오, 그 1점. 뭐야, 좋아하는 거야? 아니, 뭐야? 1점은 왜 깎으신 건가요? 그래도 뭐 본인이 스스로, 아. 예, 네, 뭐, 나이가 있다고 뭐 이렇게 하니까. 100% 이러면 너무 거짓말일 것 같아가지고. 저도 네. 그래서 10점 깎은 거. 아, 그래서 많이 10점. 깎았네? 아니, 나는 그게 고맙다. 뭔지 몰라. 아, 두 분이 정말 사이가 진짜 좋다는 게 너무너무 여기 옆에서 이렇게 느껴집니다. 여기 가림막을 넘어서 이렇게 느껴지는 기분이 있어요. 기분이 느껴지는데, 저희가 이렇게 그 교복 입었을 때 모습을 봤으니까, 에피소드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요거 촬영하셨을 때도 기억이 나실까요? 혹시? 아마 자전거를 가르쳐 주던 씬인데요. 맞아. 네, 학생 때 이제 은수가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제 가르쳐 주는 장면인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가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이게 앞에서 사정없이 막 핸들을 막 이렇게 대고 막. 근데 저는 못해야 되니까. 네. 못해야 되니까. 제가 오로지 힘으로 중심을 잡고 밀어주기까지 했었어야 됐거든요. 야, 고등학생이 이런 힘이 있었으면. 그래서 꽤 여러 번 달렸던 기억이 있어요. 꽤 여러 번그 맞아, 맞아. 자전거를. 되게 여러 번 달렸던 근데 또 기억이. 그날 날씨도 좋고 또 이렇게 또 교복 입고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마치 그쵸. 동심으로 돌아간 그쵸. 또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촬영할 땐또 굉장히 또 재미있게 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우리 소희 씨가 그러면 이제 자전거를 못 타는 역할인 거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좀 엄청 하시나요? 잘 타죠. 그래서 못하는 척 하냐고 혼났어요, 사실. 그래서 아마 형식 오빠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 네. 일부러 더 트니까. 제가 막 이렇게 힘을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이게 왜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도 노래 못하는 거 그쵸, 그쵸. 더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아마 이제 연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또저 아주 살랑살랑한 자전거 타는 모습도 사운드 트랙 넘버원 매주 수요일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